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91페이지 담보물권입니다. 1번 담보제도, 담보제도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결국은 담보라는 것은 돈 빌려주고 어떻게 하면 안 떼고 돌려받을까? 요 고민하는 게 뭐죠? 담보인 거죠. 아, 물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하는 방법이 있죠. 이걸 우리가 물적 담보라고 하고요. 아니면 보증인을 세울 수도 있죠. 이걸 우리가 인적 담보라고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보증, 인적 담보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물적 담보만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392페이지 오시면 담보물권의 특질에서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있어요. 아, 물상대위성은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저당권 할때 설명드릴 거고, 이번 강의 때는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만 설명드리자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 상태고,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생각을 좀 해보죠. 여기서 우리가 을이 갑에게 돈을 안 빌려줬다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죠. 물론 저당권 설정 안 하고도 돈 빌려줄 수는 있어요. 따라서 요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채권이 결국은 주된 권리고, 요 저당권 담보 물권은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인 거죠. 따라서 채권이 없다면 저당권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요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죠. 또 채권이 없다면 저당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채권이 양도가 된다면 저당권도 쫓아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분성인데, 갑이 을에게 1억을 갚은 것이 아니라 5천만 원만 갚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당권이 반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1억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는 이 저당권이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측에 대표예제가 있죠. 담보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맞고요. 이게 우리가 뭐죠?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죠. 2번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한다. 맞고, 이걸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하죠. 3번 물상대위권 행사하는 데에는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 X입니다. 물상대위권 할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권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이고, 이거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죠. 5번 유치권도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인정되는데 물상대위성 인정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물상대위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또 우리가 유치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담보물권의 효력. 1번 담보물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당 순위가 주어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제가 저번 강의 때 소멸이 돼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죠. 따라서 유치권은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고요. 2번 유치적 효력. 목적물을 점유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력을 우리가 유치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저당권에게는 없겠죠. 왜냐하면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 권리니까요. 넘겨보시면 3번 수익적 효력. 채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수익을 챙겨서 그것으로 변제 충당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현 우리 민법에는 수익적 효력이 인정되는 담보물권은 없다라고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절에서 유치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치권은요, 시험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아, 좀 어렵게 나오고요. 까다롭고, 따라서 조금, 좀 조심해서 공부해야 돼요. 물론,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뭔가 뭐 깨알같이 판례를 공부해야 될 것은 아니고요. 좀 우리가 조심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유치권의 의의부터 보자고요. 유치권이란 뭐냐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고요. 점유하고 있고, 또 이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깁니다.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변제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유치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위에 적어놓은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적어드린 거고, 다시 말하면, 변제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담보물권을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한다. 이게 의미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법적 성질, 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위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인정이 돼요. 그래서 대표이제 보시면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 통일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인정이 되니까 기역, 니은, 디귿에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번, 유치권과 동시이해항변권의 비교가 표로 정리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동시이해항변권까지 공부한 다음에 돌아오셔서 정리할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396페이지에 유치권의 성립해서 요건이 나옵니다. 자, 유치권의 개체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고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유가증권은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유치권의 대상은 타인의 물건이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물건이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뭐 될 수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누구 물건이어야 돼요?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내 건데 사란 얘기잖아요. 누구예요? 내 거. 근데 자신의 소유물에 내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으니까 각종 매수 청구권,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채권인데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에요. 자,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니까 물건과 채권 간에 뭐가 있어야냐면 결연관계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필요비나 유익비는 그 물건을 수리하고 그 물건을 계량한 것이니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이 돼요. 또 공사대금 채권도 그 물건을 공사하고 발생한 채권이니까 공사대금 채권도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임대차 보증금 또는 권리금 또는 매매대금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라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죠. 매매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을 이유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얘기죠. 자, 임차 보증금이 2억이래요. 왜 2억이냐면 임대차 계약을 그렇게 체결했기 때문에 2억인 거예요. 만약에 1,000만 원이다라고 했으면 1,000만 원인 거고 빵 원이다 그러면 빵 원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보증금은 임대차라는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은 아니라고 봐요.
매매대금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를 사면서 4억으로 계약했어요. 4억으로 계약했으니까 4억인 거죠. 따라서 이 매매대금도 매매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에 관한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가지고 필요비나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이 나오고요. 우측에 보시면 판례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신축 공사대금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판례가 첫 번째 판례예요. 근데 두 번째 판례가 나오는데 뭐냐면 손해배상 채권이죠. 자,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인지 아니면 동시이행 항변권인지 여부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 원채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매매대금 채권, 유치권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문제는 그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의 세 번째 판례는 임대차 계약을 위반했어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했다면 쌍무 계약을 위반한 것이니까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판례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게 되면 필요비 유익비와 같은 비용상환증후군의 포기특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 특약을 했다면 필요비도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없으니까 뭘 할 수 없습니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 4번은 뭐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넘겨보시면 3번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해야 되거든요. 자, 이겁니다. 자, 반드시 점유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유치권이 성립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 간접 점유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를 한 간접 점유라는 말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그 물건을 채무자에게 돌려줬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점유권을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 간접 점유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누가 직접 점유자예요? 채무자가.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면 그 물건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다는 얘기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돼요.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증후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져가서 점유를 상실했다면 이미 유치권이 소멸됐으니까요. 자, 이 부분은 좀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분들은 아예 반환증후권 자체가 없다는 분도 있고 물권증후권 자체가 없다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반환증후권은 없고 방해 제거와 예방은 청구할 수 있다는 분도 계세요. 물론 두 가지 학설의 공통점은 뭐는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까?
반환 충권이 없다는 건 명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충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에게 물상대유는 인정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물상대유에 대해서는 저당권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물상대유의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뭐냐면 목적물이 멸실이에요. 목적물이 멸실돼서 유치권자 점유를 상실한다면 유치권이 소멸돼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물상대유권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당사자 간에 약경이 없더라도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고요. 또 유치권은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유치권이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3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점유가 불법 행위라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적법한 점유 되겠죠. 만약에 위법한 점유라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판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럼 5번.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이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따라서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400페이지에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판례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원래 판례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아파트 샷시 업자예요. 샷시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200가구다. 200가구에 대한 샷시 공사인데, 이 공사 대금은 공사대금이잖아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냐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점유를 해야 되는데 200가구를 다 점유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200가구 중에 하나만 점유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그 전체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럼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했지만 을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201호만을 점유하더라도 전체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 공사 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갑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X죠. 지금 201호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성립됐는데 201호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전체 채권이라는 얘기지 202호까지 유치권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X입니다. 3번. 갑은 201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유치권은 우선 면제권 없죠. 3번. 갑의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있습니다. 자,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죠. 5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그럼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병은 을에 대해 임대차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도 X가 됩니다. 자, 4번.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자의 권리죠. 먼저 정리해보고 좀 들어가 보자고요. 자,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절대권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겠죠. 대항력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경락인의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하고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이 돼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A라는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요 건물에 대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부랴부랴 유치권이 성립됐는데 이 사람까지 만약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경매 받을 때 대단히 뭐하게 되는 거죠? 위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졌고 그 경매로 인해서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언제까지 성립해야 됩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유치권이 성립이 돼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두 번째, 유치권은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적극적으로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경락인에게 대항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유치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변제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니까 경매권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 당해요. 다만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었다면 사용 수익할 수 있고요. 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면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다섯 번째,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느냐? 과실을 뭐 할 수 있냐면 수취할 수 있고요. 수취한 과실을 변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4번,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유치 방법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부동산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해서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그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유치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용 수익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뭐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4번, 유치권의 주장. 절대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특히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한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되고요. 4번, 유치권 행사의 효과. 유치권 행사하게 되면,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재판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한 급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는 돈을 변제하고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하는 의미에서 상한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2번 경매권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고요. 3번 간이 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도 있어요. 요 간이 변제 충당권은 개념만 잡으면 되겠죠. 그다음 넘기심 4번 별채권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별채권이 인정이 되고요. 5번 과실수취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로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여섯 번째 유치물 이용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다. 그죠? 다만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 그죠? 자, 우측에 보시면 관련 판례는 뭐냐면 유치권자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비용상한 점유권. 자, 유치권의 목적물을 유치하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 또다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조금 문제가 마음에 안 드는 문제입니다. 좀 문제가 적긴 한데 볼게요. 갑은 X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 경락을 받은 병에게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다른 말로 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역 면은 아니죠.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죠? 답이 잘못됐네요. 이게. 기억 볼게요. 답이 이렇게 돼 있죠? X 건물의 위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이 X 건물이 점유를 이전했다는 말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는 얘기니까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가 없고요. 니은번 X 건물의 위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 기기가 도래했다는 말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는 얘기니까 기억리그는 안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디귿 리을인데 디귿 볼게요. X 건물의 위압류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했어요. 그건 고려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압류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태양할 수 있는 거죠. 리얼번 X 건물의 위압류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의 유치권을 취득하였는데 을의 가압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치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압류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에서 3번이 답입니다. 지금 정답이 5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몇 번이죠?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유치권자의 의무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다. 반환할 때까지. 4번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요. 위반하게 되면 소멸청구당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이러한 의무 위반하게 되면 소멸청구당하고요. 소멸청구당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는 거죠. 대표 이제 작년도 문제네요. 풀어볼까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제가 실패한 정리니까 다 풀 수 있어요. 1번 유치권이 발생하기 위해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관접 점유이든 관계없다.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면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죠. 2번 유치권자의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포기특약, 배제특약을 하게 되면 유치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제3자도 유치권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고에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경매할 수 있다. 왜요? 경매권이 있으니까요.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우측에 설명이 나와 있죠. 5번 임차인의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임차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임차 보증금, 권리금, 매매 대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죠. 우측에 유치권의 소멸입니다. 소멸 사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번 특이한 소멸 사유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한다. 2번 다른 담보의 제공이죠. 방금 지문이 나왔는데 채무자는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요 다 담보 제공을 위한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3번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죠?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조심할 것은 우리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되니까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죠. 근데 유치권자에게 뭐는 있냐면 점유권도 있죠.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유치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거니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돌려받으면 소멸됐던 유치권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승낙 없이 유치물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의무를 위반한 것이니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했으면 유치권이 소멸하겠죠. 소멸 효과. 소멸하게 되면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대표 이제 유치권 소멸소유가 아닌 것이 나오죠. 5번 소유자의 목적물의 양도죠. 다시 말하면 목적물이 양도가 돼서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드디어 저당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